쇼트몬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1강 시간 됐는데요. 자, 벌써 반이 지나갔어요. 10강까지 반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10강까지 잘 정리하고 계신가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11강 오늘부터라도 이제 한강 한강씩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Faire un emprunt. 자, 무슨 뜻이냐면 emprunt 그럼 차용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빌리는 거죠. 자, 은행에 가서 대출하려고요. 융자금 얻으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행에서요. 자, je voudrais me renseigner sur les possibilités d'emprunt pour l'achat d'un logement. 자, je voudrais me renseigner sur 하면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se renseigner 동사인데요. 자, 대명동사겠죠. renseigner 하면요. 정보를 주다예요. renseigner 하면요. 그래서 information을 주다 이런 뜻인데 스 헝세니는 재귀적인 뜻으로요. 자기 자신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정보를 얻고 싶어요. 이 뜻이죠. 자, 뭐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건 뭐뭐에 관해서 자, 영어의 about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es possibilités d'emprunt. 자, possibility는 가능성, emprunt은 차용 뭐 이런 뜻이니까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출할 가능성에 대해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뭐 하기 위해서? Pour l'achat d'un logement. 자, l'achat는요, acheter 동사의 명사형이죠. 자, 보세요. achat는 지금 명사예요. un achat. 이렇게 되는데요. acheter 동사죠. 자, 사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쇼핑하다가 뭘까요? 쇼핑하다. Faire des achats. 보통 이렇게 복수를 쓰시면 돼요. 복수를. Faire des achats. 연음하시고요. Faire des achats. 그러면 쇼핑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집 구입하는 거죠. 사는 거죠. 자, logement 하면 뭐 주거지 이런 뜻이니까 그냥 집이죠. 집.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의 가능성, 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 헌세니 sur 알아두시고요. 자, c'est un logement qui serait dans quel prix? 자, 여기서 dans quel prix 중요한데요. c'est un logement 그 집이 얼마 예정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dans quel prix 하면 dans이 들어가면요. 뭐 얼마 대략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자, 대략 얼마 정도의 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serait는 조건법 현재예요. 자, 조건법 현재라서 être 동사의 조건법 현재라서요. 지금 뭐 추측이죠. 자, 정확하지 않은 미래의 가격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집을 살 때 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 표현 알아두세요. être dans quel prix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옆에다가 다른 것을 하나 적어놨는데 자, 이거는 지금 의문문이고요. dans quel 그래서 의문 형용사가 들어갔으니까요. 자, 그런데 dans les 한 다음에 dans les 이렇게 쓰고요. 복수로 그 다음에 액수가 들어가면요. 대략 얼마 정도 예산한다. 대략 얼마 정도다.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옷집, 뭐, 향수가게 같은 데 가서 선물을 고를 때, 저 선물 좀 사고 싶은데요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vous mettez dans les combien? vous mettez dans les combien? 하면, mettre 동사는 put이죠. 자, 얼마를 놓으셨어요? dans les combien? 자, dans les 액수 하면, 뭐, 얼마 정도, 얼마 예상하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세요? 이런 표현으로 잘 쓰는 표현이에요. Vous mettez dans les combien 하면, 뭐, 한 20유로 선, 아, 20유로 너무 안, 100유로 선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Je mets, 자, 매트 동사 써서, je mets dans les 100유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00유로 정도 예산해요. dans les 200유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하는 주택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자, 숫자 나오죠? 어떻게 해요? 자, 천씩 끊어주세요. 영어처럼요. 그래서 200,000 이렇게 읽으셔야 되죠. 200,000유로 200,000유로 자, 20만 유로입니다. 20만 유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랬더니 Et vous voudriez emprunter combien? 자, emprunter 동사는요. emprunt 아까 자, 제목 보세요. un emprunt
이게 명사고요. 엉팡 때, 엉팡의 동사겠죠. 엉팡 때는요, 빌려 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엉팡 때 쓰시면 빌려 오는 거고요. 만약에 빌려주는 입장이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프레테. 프레테. 반대말이 엉팡 때. 자, 그래서 이거에 지금 명사형은 나왔죠? 엉팡.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 프레떼의 명사형이 밑에 나올 거예요. 프레. 자, 이렇게 돼요. 프레, 엉팡.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엉팡 때는 빌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돈좀 꿔줄 수 있어? 이럴 때는 Est-ce que je peux emprunter? 자, 내가 돈을 좀 빌려올 수 있어? Est-ce que je peux emprunter ton argent? 너돈좀 빌려올 수 있어?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너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니? 라고 할 때는 빌려주다라는 동사를 써야 되니까 Est-ce que tu peux prêter? 자, 누구한테? 나한테니까 Est-ce que tu peux me prêter ton argent? 그럼 너의 돈을 나한테 빌려줄 수 있니? 이렇게 쓰겠죠. 프레떼 동사와 엉팡 때 동사 주어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프레떼는 빌려주는 거, 엉팡 때는 빌려 오는 거예요. 자, vous voudriez emprunter combien? 그러니까 당신 얼마를 빌려 오기를 원하세요니까, 자, 얼마를 대출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vous voudriez는 지금 vouloir 동사의 조건법 현재예요. 자, 이 용법이 어떻게 될까요? Je voudrais une baguette와 같은 용법이겠죠. 그래서 공손한 뜻을 나타내는 용법이에요. Vous voudriez 이러면 vous voulez보다는 더 공손한 뜻인 거죠. 자, 당신은 얼마를 대출받길 원하세요? 했더니 자, 아까 20만 유로 중에 15만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죠? 150, 1000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150,000 유로 이렇게 읽으셔야죠. 150,000 유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 Vous pouvez me rappeler votre numéro de compte? 자, 전화번호는 뭐죠? Numéro de téléphone. 그죠? Quel est votre numéro de téléphon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numéro de compte는요? compte는 구좌란 뜻이에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나라처럼 통장이 없어요. 자, 종이로 된 통장이 없어요. 그냥 구좌, 뭐 어떤 구좌라는 그 은행의 한 계좌를 갖는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통장이라는 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꽁트는 계좌, 구좌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구좌번호를 자, 당신은 뭐뭐 해주실 수 있습니까? 무하플레 하면 하플레는 상기시키다요. 기억나게 해주다. 나한테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구좌번호를 이렇게 되니까 자, 구좌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구좌번호가 지금 밑에 나왔는데 보통 이런 거 우리는 303, 704 이렇게 읽는데요. 이 사람들은 3개씩 끊어요. 자, 이게 뭐 편의상 그렇게 끊어요. 그래서 303, 704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돼요. 읽으셔야 되는 건 아니죠. 그냥 뭐 토아, 제호, 토아 이렇게 읽으셔도 되지만 보통은 토아성 토아, 셋성 꺄트르, 익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3성 토아, 7성 꺄트르, 익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랬더니 Je vois que vous avez 20 000 euros sur un compte épargne logement et 22 000 euros sur un compte épargne. C'est tout? Ce sera ça, votre apport? 자, 이 사람이 이제 쳐본 거죠. 자, 300, 뭐 이렇게 지금 구좌번호 303, 704X 이렇게 딱 쳤더니 아, je vois. Je vois는 뭐 I see 이거죠. 아, 뭐 제가 보는데요. 자, 당신은 지금 sur un compte épargne logement. 자, 꽁트 이름이겠죠? 계좌 이름이겠죠? épargne logement이라는 꽁트에는 계좌에는 지금 2만 유로가 있고요. 그리고 compte épargne라는 자, épargne라는 계좌에는 2만 2천 유로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 적금 통장에 대해서는요. 자, c'est tout? 그게 단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고요. Ce serait ça, votre apport? 자, apport는 뭐 대출 받을 때 처음 뭐 대출 받을 때 출자액, 출자 뭐 이런 뜻인데 결국은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자, 대출을 받기
받기 위한 기준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마 정도 재산이 있는가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 그냥 재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출자액 뭐 이런 거요. 뭐 그 대출 받기 위한 뭐 기여, 처음에 기여금 뭐 이런 뜻인데 부트라포 뭐 스스라사 부트라포 그러면 이게 뭐 총 재산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꽁트 에파니 로주몽은 뭐냐면요. 로주몽은 집에 관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주택 마련 예금, 뭐 주택 부금 뭐 이런 거겠죠. 주택 자 에파니는 저축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주택 마련 저축 예금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구좌에는 뭐 이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에파니는 그냥 적금 통장이에요. 적금 저축 통장이에요. 그래서 꽁트에 꽁트는 남성 명사거든요. 자, 그냥 우리 맨 처음에 꽁트를 열면 우리나라도 이제 가서 통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입출금이 자유롭게 되는 뭐 입출금 자유 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꽁트 꾸헝이라고 그래요. 자, 꾸헝은 그냥 유통되는 이런 거니까 뭐 잘 쓰인 통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꽁트 꾸헝을 맨 처음에는 열어줘요. 꽁트 꾸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금 통장 같은 거 저축하는 통장이 에빠흔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적금 통장에는 뭐 2만 2천 정도가 들어있네요. 이게 단가요? 뭐 당신의 뭐 출자액이 이게 당신 출자액인가요? 뭐 재산 총 재산인가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위 네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대답했죠. 자, 그다음 우 기안이 공비앙 빠그모. 자, 이 말은 굉장히 잘 쓰겠죠. 기안이라는 것은 원래는 얻다 이러는 개인의 뜻인데 그냥 갸니의 동사만 단독으로 쓰면요. 돈을 벌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벌다. 돈이란 단어가 없는데도요. 자, 돈이란 단어가 들어가도 돼요. 부갸니에 들라 후정, 꽁비앙 다 후정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부갸니에 하면 돈을 버세요. 일하세요. 뭐 이런 뜻을 쓸 수 있고요. 부갸니 꽁비앙 그럼 얼마나 버세요? 이런 뜻이에요. 빠흐모아 한 달에. 그죠?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이 말은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부갸니 꽁비앙 enfin, vos revenus nets. 자,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흐분이라는 것은 수입이란 뜻이고요. net 하면 정확한 뭐 이런 뜻인데, 흐분이 net 하면요. 세금을 다 공제하고 순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총액에서 세금을 다 제외하고 자기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정말로 버는 돈이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써놨는데, 설명에. 흐분이 브리트라고 그래요. 브리트는 뭐냐면 총수입이에요. 세금을 다 포함한 거예요. 세금을 아직 안 뺀, 계산을 안 한 총수입을 흐분이 브리트라고 하고요. 흐분이 네트는 그걸 다 제외한 순수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흐분이 브리트라고도 쓰고 흐분이 네트라고도 쓰겠죠. 뭐 이렇게 뭐 월급 명세서 같은 데 써 있겠죠. 자,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은행원은 흐분이 네트를 물어봤어요. 순수입은 얼마인가요? Enfin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 다시 설명해 준 거죠. 자, 그러니까 당신 흐분이 네트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랬더니 à peu près 2000 euros. 자, à peu près는 environ, presque 같은 뜻이에요. 거의, 대략 이런 뜻이죠. 약. 한 거의 2000 유로 정도 돼요. 이렇게 대답했죠. 자, 그다음. Alors, ça ne va pas être possible avec votre compte épargne logement. Vous pouvez avoir un prêt de 30000 euros. Compte tenu de votre revenu, je pourrais doubler cette somme mais pas davantage. 자, 무슨 뜻이냐면요. Alors, ça ne va pas être possible. 자, 이 사람이 원한 건 뭐였죠? 대출액이 15만이었어요. 15만인데 지금 이 사람이 적금 통장에 가지고 있는 돈이랑 수입을 생각할 때 그거는 possible 하지 않다는 거죠. ça ne va pas être possible 하면요. aller être 동사 이렇게 써서 aller infinitive에서 근접 미래죠.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이 뜻이죠.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요. 이 뜻이에요. avec votre compte épargne logement. 자, 저 뭐 주택 마련 예금 그 계좌 계좌로는 자, vous pouvez avoir un prêt. 자, prêt 나왔죠? 아까 prêt 때 동사의 명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대출이에요. 빌려주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예요. 그러니까 emprunt은 고객의 입장이에요. 자, 꾸는 사람 입장이고요. prêt는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Un prêt de 30 000 €. 자,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택 그 부금에서 그 통장에서는 3만 유로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이 뜻이죠. 3만 유로 융자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꽁트뜨니 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꽁트뜨니 드는 에크리 문장에서 여러분이 라이팅 하실 때 이 표현을 쓰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문장이 되거든요. 자, 꽁트뜨니 드 그러면 무엇 무엇을 고려하여 감안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당신의 수입을 고려하면 뭐 이런 뜻이겠죠. 고려해 볼 때 je pourrais doubler. 자, je pourrais 하면 이건 뭘까요? pouvoir 동사의 시제가 미래죠. 조건부 현재 아니고 미래예요. 자, 미래예요. 두블레. 자, 두블레 하면 갑절이 되는 거죠. 두 배가 되는 거죠. 자, 두 배가 될 수 있, 두 배로 해드릴 수 있어요. 셋솜무. 솜무는 금액이거든요. 자, 이 금액에. 이 금액이 뭐예요? 3만 유로죠. 자, 3만 유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금액에 당신의 수입을 감안해서, 두 배로, 갑절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6만 유로겠죠. 자, 메빠 다봉따슈. 자, 아봉따슈는 무슨 이점, 장점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특혜? 뭐 조건, 이로운 조건 뭐 이런 뜻으로 쓰여서 그 이상의 특혜는 없습니다. 그 이상 뭐 특별한 그 이점은 없습니다. 이로운 조건은 해드릴 수 없어요. 뭐 이런 뜻이죠. 그 이상은 안 돼요. 이 뜻이겠죠. 자, 최대한 6만 유로밖에는 이제 못 해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자, 그런 뜻이고 두블레. 자, 두블레는 두 배가 되는 거죠. 두블레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낙제를 해서 만약에 2학년을 낙제를 해서 2학년을 두 번 다녀야 될 때 뭐라고 하냐면요. 흐두블레요. 두블레가 아니라 흐두블레. 자, 흐두블레. 흐두블레 하면 그냥 낙제해서 한 번 더 다시 재수한다는 뜻이에요. 흐두블레. 자, 누블레는 또 여기 갑절이 된다는 뜻인데 다른 뜻으로 어떤 때 쓰실 수 있냐면요. 고속도로 같은 데서 다른 차가 한 차를 추월할 때도 누블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빠다봉따슈. 그 이상의 특혜는 못 드립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lors, quelle est la solution? 자, solution 하면, solution이죠. 자,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자, quelle은 여기서 의문 형용사죠. 자, 의문 형용사, 형용사니까, 불어에서는 다 명사에 일치를 시켜줘야 되죠. La solution이 여성 명사니까 quelle은 여성형으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Quelle est la solution? 자, 그러면 해결책은 없나요? 해결책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écoutez, attendez un petit peu. Faites des économies pour avoir un apport initial plus important. Et peut-être cherchez quelque chose de moins cher. 자, écoutez. 자, 들어보세요. Attendez un petit peu. 자, 이걸 빨리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Un petit peu. 빨리 하면 un petit peu, un petit peu.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un과 비음과 ᄃ 발음이 만나면요. 빨리 하면 m 발음이 나요. un petit peu, un petit peu. 이렇게 돼요. 자, attendez un petit peu. 이렇게 말하겠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un peu 하면 조금인데요. un petit peu 하면 아주 조금이죠. 자, 아주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faire des économies. 자, 이 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économie 하면 절약이거든요. 자, faire des économies 그럼 절약하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빨간 원피스를 사기 위해서 내가 절약할 거야. 이러면 je vais faire des économies pour acheter la robe rouge.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faire des économies 절약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요? pour avoir un apport. apport 하면 아까 뭐 출자액 뭐 이렇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initial 하면 초기에 첫 출자액이죠. plus important. 자, 여기서 important은 중요한의 뜻이라기보다는 다량의 상당한 이런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considerable 상당한 이런 뜻과 considerable라는 형용사와 동의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이렇게 되겠죠. 더 많은 액수의 초기 출자액을 갖기 위해서.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통장에 뭐 돈이 많아야지 그 대출을 많이 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pour avoir un apport initial plus important 좀 더 많은 출자액을 초기 출자액을 갖기 위해서 절약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명령형이죠. 그다음 et peut-être chercher quelque chose de moins cher.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quelque chose de 형용사예요. 이것도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quelque chose나 quelqu'un 같은 부정 대명사가 오면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올때 그냥 못 오고요. 전치사 드를 꼭 쓰셔야 되고요. 전치사 드 다음에 형용사가 남성형 단수형이 와요. 항상. Quelque chose de beau. 그러면 멋진 것, 예쁜 것,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eau, belle 이렇게 남성형, 여성형 있는데 그냥 남성형 단수형을 쓰시면 되고요. Quelque chose de nouveau. 그러면 nouvelle이라는 여성형을 쓰지 마시고 nouveau라는 것을 쓰셔서 새 것, 새 것, 새 어떤 것, 새로운 어떤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uelque chose de moins cher 하면 cher가 지금 여기서 형용사인데 cher는 두 가지 뜻이죠. 비싼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친애하는 뭐 그죠? 소중한 이런 뜻도 있어요. My cher ami 뭐 이럴 때 편지 쓸 때. 자, 그래서 moins cher는 지금 여기서 덜 비싼 거니까 싼 거죠. 더 싼, 그죠? 더싼 어떤 것을 찾으세요. Peut-être, 아마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냥 좀싼 집을, 더싼 집을 찾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은행 대출 용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 이런 경우를 안 당하실 수도 있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차용하다, 돈을 꾸다, 이런 의미는 faire un emprunt이고요.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 돈을 꿔주는 입장이면 faire un prê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은행 입장에서는. 자,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빌리는 거니까 faire un emprunt. 자, 동사로 바꾸면 여기 emprunt 때 이렇게 되겠죠. emprunt 때. 그래서 faire un emprunt, emprunt 때랑 같은 뜻이에요. 자, 어떻게요? 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뭐 정보를 얻고 싶어요. Je voudrais me renseigner sur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향수 가게나 어떤 화장품 가게 가시면 파리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파리에 가시는 분 계시면 이제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냐면 Est-ce que je peux vous renseigner? 자, 이거는 대명동사는 아니에요. 내가 당신한테 정보를 드릴 수 있나요? 이 뜻이에요. 제가 좀뭐 설명해 드릴까요? 이런 뜻이에요. Je peux vous renseigner? 이렇게 얘기하면 돼. 뭐 그렇게 얘기를 잘해요. 자, 근데 내가 내 자신이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대명동사 쓰셔서 제귀적인 용법이죠. Je me renseig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ans quel prix?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Dans les 액수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한 얼마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Dans quel prix? 자, 그 다음에 엄포항 때 했고요. 뉴메로 드 꽁트 구좌번호고요. 꽁트 에파그니 로주먼 꽁트 에파그니 같은 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얼마 보세요.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이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표시해 놓고 외워두세요. 부갸니 꽁비앙 얼마 보세요. 한 달에 빠그모아. 자, 1년에 얼마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부갸니 꽁비앙 빠홍 빠홍. 자, 엉이 연이니까 해 이렇게 되니까 빠홍 연돼서 빠홍 우기아니 꽁비앙 빠홍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우기아니 꽁비앙 빠홍 우기아니 꽁비앙 빠 뭐? 자, 예를 들어서 시간당으로 받으면 예를 들어서 빠허요 뭐 일당으로 받으면 빠우주 우기아니 꽁비앙 빠우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순수입 총수입 이런 것도 배웠었고요. 자, 그다음 중요한 우기아니 꽁비앙처럼 중요한 거 있어요. 꽁뜨뜨뉘트 빨리 발음하면 꽁뜨뜨뉘트니까 꽁뜨뉘드 그죠? 하나로 그냥 뭉쳐지겠죠? 뜨가 꽁뜨뉘드. 그러면 무엇 무엇을 고려하면 고려할 때 고려하여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엠포크덩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량의 많은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꽬끄쇼스 다음에 꿰껑이나 꿰끄쇼스 다음에는 형용사가 그냥 못 오고 전치사 드 다음에 남성형 단수 형용사를 쓰신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읽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도 큰 소리로 같이 따라 읽어 주세요. 연습하세요. 그리고 연필 들고 꼭 표시하세요. 읽으실 때. 자, 시작하겠습니다. Faire un emprunt. Je voudrais me renseigner sur les possibilités d'emprunt pour l'achat d'un logement. C'est un logement qui serait dans quel prix? 200 000 euros. Et vous voudriez emprunter combien? 150 000 euros. Vous pouvez me rappeler votre numéro de compte? 303 704
X. Je vois que vous avez 20 000 euros sur un compte épargne logement et 22 000 euros sur un compte épargne. C'est tout? Ce sera ça, votre apport? Ben oui. Vous gagnez combien par mois? Enfin, vos revenus nets. À peu près 2 000 euros. Alors, ça ne va pas être possible. Avec votre compte épargne logement, vous pouvez avoir un prêt de 30 000 euros. Compte tenu de votre revenu, je pourrais doubler cette somme, mais pas davantage. Alors, quelle est la solution? Écoutez, attendez un petit peu. Faites des économies pour avoir un apport initial plus important. Et peut-être cherchez quelque chose de moins cher. 자, 마지막 문장만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자, écoutez, attendez un petit peu. Faites des économies pour avoir un apport initial plus important. Et peut-être chercher quelque chose de moins cher. 자, 아셨죠? 그러니까 천천히 끊어서 읽으시면, 발음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의미상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우기아니 꽁비안 같은 것은 알아두시면 좋으니까요. 잘한 번씩 정리하시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정리하시고, 반복해서, 세네 번 정도 읽으시고, 정리 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대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오늘 11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1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Merci beaucoup. Bon courage.